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듬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탈리아에서 나온 피크예요. 탈리아 하면 이제 카포가 유명하죠. 거기서 나왔던 스탠다드 쉐입이고요. 로즈우드 피크. 얘는 1.4mm의 피크입니다. 얘가 지금 6개들이 한 세트로 나왔는데 가격대가 지금 기분 좋은 가격 2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이탈리아에서 나온 피크 중에 이제 산토스 로즈 피크가 있고요. 뭐 타이거 우드도 있고요. 부빙가도 있고요. 퍼플 허트 이렇게 나무 재질에 따라서 강도가 다 다른데 지금 이 로즈 우드 피크가 강도가 가장 약한 그런 피크입니다. 그래서 얘는 좀 더 부드러운 사운드를 내는데 적합한 그런 피크예요. 이게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의 결을 하나씩 붙여서 이게 그 크로스 패치 패턴으로 접착을 해서 정밀 레이저 가공으로 제작된 네, 그런 피크예요.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요, 이 나무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결이 접착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. 네, 진짜 얇게 가공을 하고 접착을 했기 때문에 강도는 네, 많이 두꺼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무라서 약간의 좀 뭔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더 난다고 합니다. 통기타에서도 많이 쓰는데 일렉에서도 사용을 하거든요. 우선 느낌 자체도 표면적으로 닿는 느낌은 굉장히 좀 거친데 거기에서 나오는 음색 자체는 좀 약간 부드러운 듯한 그런 따뜻한 음색이 약간 들리는 어쿠스틱으로 했을 때 좀 더 딱 와닿는 그런 음색이 되겠죠. 근데 지금 일렉으로 쳐도 약간의 그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 질감 자체, 이 끝 처리 때문에 그런지 약간 좀 수박하면서 좀 거친 그런 느낌? 네, 손맛은 좀 거친 느낌이 있네요. 뭔가 자연의 내추럴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근데 뭔가 사운드적으로나 좀 특이한 거 원하시는 분들, 좀 뭔가 나만의 개성적인 사운드를 좀 더 만들고 싶을 때는 좀 이런 특이한 피크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크로스 패치 패턴으로 이렇게 겹겹이 붙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서 만드는데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역시 비싼 카포 만드는 회사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. 탈리아에서 나온 로즈우드 피크 1.4mm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